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후쿠오카에서 관광지로서 굉장히 유명한 구시다 신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를 시작하기 앞서서 조금은 무거운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하고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 구시다 신사는 관광지로서 굉장히 유명한 곳인 반면에 그 이면에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1895년이죠. 우리나라의 국모인 명성황후가 시해되었던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칼인 희젠도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구시다 신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관광지 하나 소개하면서 그렇게까지 무거운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곳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와서 종교를 떠나서요 재미로 참배를 하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을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 지인도 그 관광객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런데 제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곳에 그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희젠도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재미로라도 참배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가보면 저는 여러 번 가봤지만 이곳에 명성황후를 시한 칼이 보관되고 있다라는 내용 그런 내용을 한번 왔을 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종교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곳에 관광을 갔을 때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참배만은 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적어도 제 바람을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 이제 무거운 얘기는 그만하고요. 구시다 신사가 그 역사적 사건을 있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또 관광지로서 꽤나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광지로서의 구시다 신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이 구시다 신사의 본당이고요. 불로장생과 번성의 신을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당 앞에서 내외국인들이 많은 소원을 빌고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불로장생을 관장하는 신사답게 영천학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하나 있고요. 그곳에 학의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선 설에 의하면 이곳에 있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자신 스스로가 그리고 두 모금을 마시면 가족이 그리고 세 모금을 마시면 친척과 친구들이 불로장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곳은 불로장생, 간의 안전 등과 같이 MR라든지 오미쿠지 등을 이곳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시다 신사의 바깥쪽으로 한 바퀴를 돌 수가 있는데요. 그 방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조금은 특이한 흙벽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하카타베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때 검게 그을린 돌이나 기와장 등에 점토를 발라서
재활용하여 만든 하카타 특유의 흙벽을 하카타 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는 시메나와 이나리 신사라는 작은 신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아타고 신사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토리라는 것이 인간의 세계, 즉 속계죠. 속계와 신의 세계인 신계를 구분짓는 경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요 신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속세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분명히 여우가 있을 거예요. 이나리 신사는 항상 여우가 있다는 거 아타고 신사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같이 구경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속계로 돌아왔고요. 앞에 보면 신사에 가게 되면 꼭 보이게 되는 오미쿠지와 에마가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에마와 오미쿠지가 뭔지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오미쿠지는요. 신사나 사찰 등에서요. 길흉을 점치기 위해 행하는 제비뽑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마는요. 신사나 절에 기원을 할 때나 기원한 소원이 이루어져 그 사례를 할 경우에 복납하는 그림이 그려진 현판을 에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구시다 신사를 가장 유명하게 한 것이 바로 이곳인데요. 바로 매년 여름을 대표하는 하카타의 대표 축제인 하카타 기원 야마카사의 시작점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기원 야마카사의 장식 수레를 이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동을 하게 되면 경리 한 곳에 돌들이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리키시, 그러니까 스모를 하는 사람들, 그런 리키시들이 힘을 자랑하려고 들어올린 돌을 복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동을 하면은 경리 한쪽에 보관되어 있는 신주단지들, 즉 여러 회사들의 상표가 붙은 술단지들이 주판처럼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봤던 그 야마카사 장식 수레의 반대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반대편에서 봤던 그 장식 수레의 모습보다 이쪽에서 조금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촬영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당 쪽으로 들어가고요. 들어가면은 내부에서 참배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좀 상세하게 볼 수가 있어서요. 그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곳 구시다 신사에 올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조금 말씀드려보면요. 구시다 신사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꽤나 큰 규모의 신사들을 보게 되면 그 신사 경내에 굉장히 예쁜 꽃들도 피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절별로 굉장히 서정적이고 예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신사다 보니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구시다 신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에게는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아픔의 역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올 때마다 그 신사 모습에 매료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픈 과거가 있다 보니 굉장히 원망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망감이 교차하는 곳인데
그래서 저는 이곳에 관광을 오더라도 적어도 이곳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또 그와는 별개로 일본의 신사 특유의 그 예쁜 모습이 있는 관광지로서의 구시다 신사의 모습을 구분해서요, 분별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미로라도 적어도 천배만은 이곳에서 하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